홍콩 반환 협정. 1984년 12월 19일 영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홍콩 반환에 관한 협정. 이로써 홍콩은 영국 식민지가 된 지 155년 만인 1997년 7월 1일을 기하여 중국 영토로 복귀하였다. 홍콩은 영국 여왕이 임명한 총독이 통치해왔는데 신계 조차 기한이 끝나는 1997년 이후에 홍콩 지위에 관하여 1982년부터 영국, 중국 정부 사이에 교섭이 있었다. 교섭 결과 1984년 9월 26일 양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 1997년 7월 1일 홍콩 전역의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며 50년간은 현상 유지할 것을 확인하고 합의 문서에 가져인했으며 동년 12월 10일 대처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정식 조인하였다. 중국 측 대표는 자오쯔양 초자양 총리였다. 협정은 전문 12개조와 부속 문서로 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는 1. 1997년 7월 1일 홍콩 전역을 중국에 반환하고 이곳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한다. 2. 중국은 1997년 이후 50년 동안 홍콩의 현행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한다. 3. 1997년 이후에도 외교, 국방을 제외한 홍콩 주민의 고도한 자치를 인정한다는 것 등으로 되어 있는 일국이 체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